네, 중구에는 한 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성동구로 나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각 자치구가 들어가 처리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중구와 성동구 경계선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은 성동구, 왼쪽은 중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동안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01동은 성동구, 102동에서 104동은 중구에 속합니다. 우선 각각의 자치구 쓰레기 위탁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 차량 출입이 두 배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지 내 아이들이나 어르신의 보행 안전 문제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생활 쓰레기 봉투 사용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봉투 사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또한 따로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통로도 좁은데 애들도 있고 한데 쓰레기차가 많이 다니는 것도 굉장히 주민들에게 소음되고 불편하죠. 음식물 쓰레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차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두개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중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청소 대행 업체의 수거를 한개 대행 업체가 저희 구에서 총괄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민 적극 행정 차원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는 지난 9월부터 101동 전 세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 동의를 거쳤습니다. 이어 송동구와도 협의를 거쳐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대형 생활 쓰레기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의 처리가 11월부터 일원화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